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민우입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무지 검정 반팔 티 하나로 일주일간 돌려입기 컨텐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무지 반팔 티가 여름에 활용한 게 되게 좋은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남출룩 코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주일 돌려입기 컨텐츠 7가지 코디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무지 반팔 티 코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실까요? 첫 번째 코디는 가장 기본적인 무지 반팔 코디인데요, 바로 데님과 더비 슈즈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여름 시즌에 데님을 활용한 가장 기본이고 가장 깔끔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불호 없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느낌과 더불어 남출룩 매력이 잘 돋보이는 코디로 아마 많은 분들이 여름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다닐 코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때는 이제 백팩을 들면 남출룩 무드가 확 깨지니까 웬만하면 저처럼 토트백을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코디는 시원한 무드의 무지 반팔 코디인데요, 바로 컬러감이 들어가 있는 와이드 슬랙스와 블루퍼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요즘 많은 패션 커뮤니티 들어가면 청바지 코디도 많지만 와이드 슬랙스 코디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와이드 슬랙스를 찾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 눈에도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컬러감 들어가 있는 와이드 슬랙스도 여러분들이 하나쯤 갖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깔끔한 남실룩 스타일이기 때문에 토트백을 들어주면 코디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다음 세 번째 코디입니다. 세 번째 코디는 오늘 보여드린 코디 중 유일하게 캐주얼한 스타일의 코디인데요, 카키색 카고 팬츠로 색조합을 맞추고 역시 캐주얼 운동화 뉴발란스 993을 신어주고 백팩으로 마무리. 맨날 남친룩 스타일만 입다가 가끔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어주면 반전 매력도 보일 수 있고 착용감도 되게 편해서 좋습니다. 또 캐주얼 스타일로 갈 때는 이런 악세사리를 활용해도 좋아요. 저처럼 이런 반지나 귀걸이 등을 활용해주시면 포인트로도 되게 좋고 전체적 무드가 아주 깔끔하게 잘 맞습니다. 네 번째 코디는 레귤러하면서 와이드한 밑단이 인위적으로 커팅된 바지와 매치시켜봤습니다. 청바지의 색조합을 맞추고 안정감을 두기 위해 흰색 스니커즈를 활용해주었는데요, 남친룩으로 가고 싶은데 조금 몸에 편한 스타일, 꾸안꾸 스타일로 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코디입니다. 보통 이제 대학생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코디고요, 저때 시계는 필수적으로 찾으셔야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섯 번째 코디는 미니멀한 스타일의 남출룩 코디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미니멀한 코디인데요,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블랙이라 올검 스타일로 매치하고 포인트로 초록색 미니백을 매주고 더 이상의 디테일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세련된 스타일이 가능한데요, 미니멀 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플함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최소한의 아이템만을 사용한 코디입니다. 이쁘지 않나요? 여섯 번째 코디입니다. 여섯 번째 코디는 오늘 자연스럽게 키 좀 커 보이고 싶다 할 때 좋은 코디입니다. 키가 커 보이기 위해 우선 첼시 부츠를 신어줬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키 좀 커 보이고 싶다 했잖아요. 첼시 부츠를 롱한 와이드 팬츠로 가려줘서 이놈이 첼시 부츠인지 일반 더비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첼시 부츠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발등을 좀 가려주는 실루엣이 요즘 트렌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코디입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필살기 코디죠. 이제는 하나의 필수템이 된 크림진을 착용하고 검정색 긴 양말과 검정색 더비 슈즈, 저기에다가 벨트를 포인트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다음 토트백으로 마무리. 저렇게 입고 데이트 가면 싫어하는 여성분들이 있을까요? 내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7가지 무지 남친룩 스타일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